네, 버즈비 TV 녹화 현장에 오면은 마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느낌도 가끔 납니다. 네, 도미닉 밀러는 잘 알았는데 마틴 밀러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뭐 어떤 포인트에서 고등학교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건가요? 남고 나왔거든요. 아, 네. 아우, 저도 남고 나왔습니다. 그래, 아우, 징글징글하지 않아요? 성도 남고 나오셨네. 그렇죠, 남고입니다. 네, 역시. 네, 남중 남고입니다. 요즘은 그, 오히려 찾기가 힘들죠. 아, 남중 남고 잘 없죠. 네. 팍 열었을 때 그 나는 냄새 있죠. 아, 그 청소년 남자들 썩었네. 썩었네. 드글드글 남자들만 모였을 때 나는 그 특유의 냄새들이 네, 있죠. 네. 근데 딱 그거군요. 오늘 보니까 인우 형이 그 체육 선생님 그거네. 여기에다가 그 옛날 강목에다가 테이프 이렇게 검은 테이프 감아가지고 아니면 그 테니스 라켓 뽀개진 거에다가 그 아직도 그게 기억나요. 그 학주 선생님 담임 선생님들이 학기 시작하면은 딱 처음 가면 이 검은 테이프로 이렇게 아, 감고 있어. 감고 계세요. 맞아 맞아. 띵땡하게 이렇게. 띵땡하게 맞아 맞아. 돌려 손에 껴가지고. 맞아 맞아. 그립 잡아보고. 맞아. 옛날에는 선생님. 자기 몽둥이 커스텀하는 사람들이 그렇소. 많았잖아요. 네. 이게 뭐 좋게 봐주면 체육 선생님이고 뭐 나쁘게 보면 그냥 그 동네 불량한 형들. 네. 네. 딱 그런 아니면, 이미지죠. 이런. 아니면 저 PC방 가서 맨날 있는 형. 아 그런 형. PC방에. 어쨌든 동네 뭐 딱히 뭐 안 하는 형들. 동네 형들. 동네 형들. 그런 형들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남초가 우리가 뭐 워낙에 오랫동안 지금 지속되다 보니까 역시 뭐 일터에서도 남고의 분위기를 물씬 네. 느끼면서. 네. 이제 뭐 우리 은총 씨 보면. 기타 색깔도 화려하고 뭐 빨갛고 화려한데 칙칙해. 이게 아까도 말씀하시면 선생님이 이상하게 화사한데 칙칙해. 네, 칙칙해. 그렇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죠. 아무리 군인들이 열심히 때 빼고 광내고 씻어봐야 군인인 것처럼. 네. 네. 또 마샬앰프 이렇게 있으니까 뭐 낙원상가 한구탱이 같고. 맞아 맞아. 아니, 낙원상가 우리 사실 뭐 저기 예전에 뭐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뭐 군대 때도 그렇고 뭐 남초에서 자기가 열심히 꾸민다고 꾸며봐야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맞아. 이 그래서 일단 알아주는 사람이 좋아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꾸몄냐? 야, 너 머리 깎았구나.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고등학생들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일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 자 오늘은 같이 마틴 밀러 시그니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참 이쁘네요. 네, 네, 정말 색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저 블루가 아 화사한데 직직해. 네, 이게 아이바네즈 MM1이라는 기타인데요. 이게 마틴 밀러. 마틴 밀러는 독일 기타리스트입니다. 네. 솔로 활동을 주로 하시는 분이고 뭐 다른 이제 뭐 정보를 찾아보니까 뭐 협연을 종종 하시긴 하는데 이벤트성으로 하고 애초에 무슨 뭐 메인으로 몸담고 있는 밴드가 있다거나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 솔로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 이제 뭐 기타 동호회 등지에서 얼터네이트 피킹의 달인으로 정말 깔끔하고 너무 그 정석과도 같은 모범적인 그런 얼터네이트 피킹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시원시원한 그런 그 풀피킹의 진수를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연주 마틴 밀러 시그니처입니다. MM1 요게 가격이 20% 할인가 기준 349만 9천 원이네요. 가격은 네 하긴 하는데 요새 아이바네즈 메이드 인 재팬 모델들이 워낙에 네, 비싸서 좀 가격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300만 원대면 오히려 그런가 보다라는 느낌이네요. 메이드 인 재팬 전장 99cm, 무게는 3.47kg, 두께는 44mm, 12프렛 뒷돌렌 77mm고요. 플레임 웨이플 탑목재 굉장히 화려하게 올라가 있죠. 아프리칸 마호가니 바디입니다. 그런 거예요? 네, 아프리카 마호가니구나. 네, MM 에스테크 우드 로스티드 메이플 내기 장착이 되어 있고요. 헤드 머신은 고토의 매그넘 락 머신 헤드. 요게 뒤쪽에 시그니처가 들어가 있네요. 네네. 뭐라고 써져 있나요? 아니 앞에 있어요. 프레스티지라고 써요. 아, 그 프레스티지군요. 네네네. 앞에 네. 정말 성의 없게 MM 네. 마틴 밀러다. 네. 이런 거죠. 맞습니다. MNM 쪼꼬보. 네. 네, MM 쪼꼬. 네. MMORPG. 네. 네. MMORPG. 네. 너튼 본너 42mm고요. 에스테크 우드 로스티드 메이플 아발론 닷 인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 오, 이쁘네요. 네. 이게 지금 그러면은 메이플 위에다가 메이플을 올린 거고. 네네. 올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기 로스티드 뭐 지판도 로스티드. 지판공의 반지름은 305mm 반지름. 이 아이바네즈 뭐 이제 RG 시리즈에 비해서는 지판 공률에 그 이게 약간 좀 약간 그 공률이 느껴지는 편이죠. 네, 보통 아이바네즈가 네. 400에서 430 왔다 갔다 하니까요. 네.
스케일 길이 648, 픽업은 세이머 던건의 하이페리온 2개 그리고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 다이나믹스 10 스위칭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네. 그 다디네이가 야광이에요. 그렇죠. 아 여기 야광, 아재 트레이드 좋아하는 네. 네. 이거 다이나믹스 10 뭐 설명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매번 설명 드리는 거지만 일반적인 모드 1번으로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놓게 되면은 그게 스탠다드 험버커 모드가 되는 거죠. 네. 지금 토글이 밑으로 내려가 있나요? 아니 올려놨습니다. 네네네. 내리면. 토글이 밑으로 내려가면 저게 이제 스탠다드 모드가 네. 됩니다. 네. 그러면 1번은 브릿지가 되고요. 네. 2번은 양쪽 끝에 싱글 네, 네 아우터 오케이. 아우터 사이드 그리고 센터에 놓게 되면 쌍험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4단은 이너 사이드 두 개 그 다음에 5단은 넥 험버커입니다. 네. 그 다음에 탭 모드에서는 브릿지 쪽으로 갔을 때 브릿지가 이제 탭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 탭핑된 네, 브릿지. 네, 브릿지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2단 놓게 되면은 브릿지 아우터 하나만 먹습니다. 네. 싱글. 그 다음에 센터가 가게 되면은 이제 탭된 쌍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단 가게 되면은 넥 쪽에 이너 사이드만 먹게 됩니다. 그리고 넥으로 올려놓게 되면은 탭된 넥. 네. 이렇게 10가지 다이나믹스 10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팬더고요. 예. 요새 다 좋아? 힘이 좋아요. 네. 힘이 엄청 좋습니다. 3번. 지금 볼륨이 1과 반인데 아, 녹음하기 딱 좋은 볼륨인데. 네. 이제 강한 볼륨이 나오네요. 탭 악보 좀 그러다. 네. 아니, 너무 많이 써 놨더라고요. 네. 이거 해달라고. 아, 좀 해달라고. 김은청 매크로 출시 좀 해달라고. 제가 조만간 제 채널에 가면 매크로 저기 레슨비도 조금씩 올려보겠습니다. 매크로 강의 좀 하세요. 네. 네, 김은청 채널 있죠. 네, 다 했고요. 올릴게요 이제. 네. 올리면 탭 모드. 탭 모드죠. 요 정도가 알맞는 것 같아요. 오 좋네요. 좋다. 마샬 바꿨습니다. 네, 마샬에서는 우리가 지금 스탠다드 1, 2, 3, 4, 5 그리고 탭 1, 2, 3, 4, 5 들었잖아. 네. 이번에는 스탠다드 1, 탭 1, 스탠다드 2, 탭 2.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스탠다드 1. 오우 세. 좋다. 스탠다드 2. 되게 좋네요. 탭 상태 활용도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네. 듭니다. 네네. 자 이렇게 다이나믹스 10으로 쫙쫙 들어봤고 이제 네. 메이킹 좀 해볼까요? 마샬에서 펜더에서 펜더에서 네. 했습니다. 오. 지금 탭 모드의 4단이네요. 4단입니다. 네.
시계지 개인 얼마 안 걸었는데도 이게 지금 에너지가 열났습니다. 우와! 야, 요게. 와, 이게 뭔가 약간 비 얘네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픽업이라는 걸 썼지만 뭐 세팅 값을 좀 다르게 했나? 그러게요. 약간 뭐,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러니까 세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이드 인 재팬의 그 스펙 구성이긴 한데 사운드가 약간 미국 느낌이 나는데 그러니까. 되게 그 맨질맨질하고 예, 이렇게 이게 쭉쭉 예. 튀어나오는 게 그 일본 그 스타일의 어떤 디테일한 사운드보다는 이게 피지컬이 탁탁 예. 밀고 나오는 느낌. 마샬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랬나? 이 정도로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죠? 잭슨 좀 해, 잭슨. 네. 오늘 뭐 드셨어요? 오늘 좋은 거 드셨나 봐. 이렇게 락킹하세요? 그럼 김밥 뭐, 먹었는데요? 김밥이요? 그게 바로 일본 스타일의 미국식 제에서 캘리포니아 롤을 네? 드신 거예요. 김밥. 저 피망 김밥 먹었어요. 아, 그래요? 이거 어디서 팔아요? 좋네. 기타리스트들의 명소가 되겠네. 네. 오늘 속죄해야 돼? 야, 피망 김밥 먹어. 야, 피망! 뭐 이런 거죠. 네. 자, 오늘 은총씨 멋진 시연 잘 들어봤고요. 요거 또 시연, 맞아. 네. 반주에 묻혀서. 네. 자, 멋진 시연곡으로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 오늘 은총 씨 아주 락킹하네요. 왜 그러지? 오늘 진짜 뭐를 그러더니 뭐 채식을 하겠다 그러지를 않나 뭐. 와, 아니, 이거 피망만 먹겠다는 소린가? 근데 저 피망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피망 원래 피망 피자 시키면은 그 피망을 일부러 더 추가해서 먹어요.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 속주의 비결은 피망이었습니다. 피망이었습니다. 네. 피망색깔? 아, 피망색. 네. 좋네요. 네. 자, 오늘 저희가 같이 리뷰한 기타의 색상은요, 트랜스페어런트 네. 아쿠아블루입니다. 저는 요거 보니까 예전에 블록? 그거 생각나요. 그 팬더 디럭스 모델. 그 초창기 맞다. 모델. 예, 그런 색깔이 네, 색깔이었거든요. 반투명 물파랑 이런 거죠. 투명 물파랑. 네. 이렇게 잘 사운드 모니터 쭉 해봤고요. 가격대가 이제 300만 원대 중반인 게 오히려 저는 충분히 납득이 네. 가고도 남는 그런 퀄리티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자, 선생님부터 한 주 평 드릴게요. 이 마이클 이 사람 이름이 마틴 밀러. 네. 마틴 밀러 시그니처가 아니라 제가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만인의 시그니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저는 물 같은 기타. 물 같은 어떤 기타.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하잖아요, 물은. 아, 물이랑 공기 같은 생필품이다. 네. 아, 저 요렇게 다 정리할게요. 물처럼 늘 필요한 기타. 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딱 그 느낌이 진짜 들어요. 그 일본식의 어떤 재료와 공법을 가지고 미국 스타일의 사운드를 낸 그래서 저는 캘리포니아 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에서 만든
기타를 미국식으로 사운드를 낸 후 독일 기타리스트가 친다. 예. 굉장히 글로벌한 예. 네, 엄세계적인 기타가 아닌가. 349만 9천. 349. 원래 아재가 형 270 어. 이 정도 하죠. 예. 그러면은 자 몇 대 몇 대 몇 999.5. 네. 저는 이제 아재가 이제 200만 원대 중반이다 보니까 그 가성비를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그쪽이 더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이 300만 원대의 중반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피지컬과 네. 네. 그리고 어떤 디자인과 완성도 이런 데서 저는 조금 되게 기분 좋은 좀 감흥을 받아서 오늘 점수를 좀 신나게 드려봤고요. 그 피망 김밥 때문 아닐까요? 아 오늘 은총 씨의 연주 때문에 또 약간 꽂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이게 AZ 시리즈가 원래 좋잖아요. 네. 다 그래서 정말 요즘 많은 연주자들이 사랑받고 있는데 이 모델은 조금 더 감기는 느낌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기분상인지 모르겠는데 쉐입이랑 이런 게 만약에 수치가 다 같더라도 아마 뭐 이게 세팅값이 다르든 세팅값이 뭐가 좀 달라요. 제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착착 감기죠. 네. 착착. 조금 더 감기는 기타다. 네, 좀 더 기름기가 있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MM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은총 씨와 함께합니다. 다음번에는 은총 씨가 뭐 이제 날개를 달고 날아갈 만한 그런 기타죠. 쉐크터 커스텀샵 닉 존스톤 좋아스톤이죠. 네, 닉 존스톤 좋아스톤. 이제는 은총 씨가 심지어 자기 기타 은총 스톤까지 생겼기 때문에 네, 네, 뭐. 닉 존스톤, 뭐 은총 스톤, 좋아스톤 다 좋아스톤. 네, 다 좋아스톤. 네. 다음 시간에 닉 존스톤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구독과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저희 큰 힘입니다. 기어 타임스.